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치아에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라고 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 중에서 이 6절, 7절 말씀에 어찌하여서 새를 잡아먹는 것까지 법도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뭐 자잘하게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지시하고자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법도를 주신 거에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미새와 그의 새끼 또는 그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을 가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무슨 복을 주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후에 복을 주시는 것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왜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놔두셨느냐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할 것을 전제하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했더라는 거죠. 왜 그것을 용납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계획 중에 이 새의 어미와 그의 새끼를 한꺼번에 같이 잡아먹지 말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한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새나 짐승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9장 1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 중에 한 가지인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 땅에 죄로 관영해서 다 물에 사람들이 씻겨 죽고 노아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갔던 그 동물들, 새들 이런 것들을 풀어 놓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지었을 때도 창세기 7장 3절을 보면은 공중의 새도 암수 7식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씨가 유전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씨가 유전되는 것이고 절대로 완전 진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 짐승, 새, 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을 비유로 하고 있냐 하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다 비유하고 있다. 이 땅에 있는 나무들, 이 땅에 있는 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의 비유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는 어떤 것을 말하냐. 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그들이 방주를 짓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방주를 짓고 나서 그 안에 들어온 남녀 한 쌍씩 또는 어떤 거는 7쌍이 들어오는데 기는 것, 그 다음에 짐승 같은 것 또는 나는 새들이 다 들어와서 모든 만물이 홍수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질 때, 진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시를 보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노아 방주를 열고 이제 새 나라를 여실 때 거기에 그 모든 종자들이 다 살아서 그 시를 유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시가 진멸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유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남겨놓으신다. 근데 반드시 씨를 남겨놓으시는 그 씨는 무엇을 만드는 씨냐면 자손을 낳아서 번성케 하는 씨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남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유다의 아들 오난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있어요. 찾아서 우리 공독해 보겠어요. 창세기 38장 8절에서 9절. 창세기 3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땅에 설정하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이어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난이 형수하고 잠자리에서 아들을 낳으면 오난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법도는 장자가 혹 자녀가 없이 죽으면 반드시 그 다음 동생이 장자의 씨를 이어가게끔 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는 장자를 통해서 기업이 이어지도록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였고 그래서 장자는 반드시 그 씨가 진멸되어지면 안 돼요. 장자의 씨는 반드시 혈통을 따라 내려가야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자의 씨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기업이 물려받고 내려가도록 한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어요. 무엇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도록 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정하신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가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두 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신 그 이유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그 장자의 명분을 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모든 종족은 전부 장자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열두 지파는 전체가 장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바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물려 내려가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장자이고 그래서 그 장자 중에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 장자인데 그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고 함께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넘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셨고 장자로는 유다지파가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끔 하였어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유다지파가 물려받았는데 유다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에요. 엘이 근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어.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오난이야. 근데 오난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내려가는 걸 기뻐하지 아니해서 그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셋째 아들이 해야 되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죽이를 원치 않았어. 이러다가 셋째 아들까지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의 며느리 다말이 변복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 중에 베레스라는 아들, 그 후손이 보아스이고 보아스의 후손 중에서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왕의 후손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장자를 세우신 장자의 명분을 그 유다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의 혈통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야. 그 장자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맏아들의 그 축복을 함께 입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씨를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 씨를 남기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는 오난은 그래서 결국은 그 오난이 밖에 설정한 거는 그냥 자기가 싫어서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은 바꿔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오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심판의 노인자를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그가 거스리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오난이 밖에 설정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은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오난은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새와 새의 새끼 또는 새가 낳은 알을 함께 다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어미새는 먹지 말고 새끼나 알은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식으로 너희들에게 이것들은 주지만 그러나 어미새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미새는 또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미새는 또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미새는 씨를 계속 낳아서 그 씨가 멸절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의 근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에서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남은 자로 표현되죠.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 남은 자이냐?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서 이가 두려워 떨면서 이세벨 아방의 손길을 무서워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고 막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 7천인이 남은 자예요. 그렇다면 남은 자의 의미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우상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한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었다. 남은 자, 그 씨를 남기는 것은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을 가지고 그 7천인을 볼 때는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7천인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이어져 나가게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아방시대 때 그 모든 자들이 바알과 아수르 선지자에게 굴복하고 절하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남겨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은 자를 에스겔서 6장 8절 9절을 찾아보겠어요. 에스겔서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 중에서 사람들을 남겨놓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어떻게 진멸했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를 그 남은 자들에게 똑똑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어 했던 그 조상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 기업이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이방에게 넘어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래도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한 악을 기억하게 하고자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두 가지를 다 본 자예요. 무엇을 본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본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남겨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 남은 자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0장 20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다시는 이방 족속을 의지하고 이방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남은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거를 지금 미리 다 예언을 하셨어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왜 하나님 남겨놓았는지 이유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이 남은 자는 이 구약의 남은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어떠한 영광을 입게 될 것인가를 또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한 도시를 말하죠. 그들이 왜 완전히 멸망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멸된 도시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 도시의 대표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롯은 구원을 받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이니까. 그런데도 그 롯에게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멸망의 도시에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손도 나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 중에서만 유일하게 남은 자가 나오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바로 베레스죠. 다말이 유다에게서 자녀를 낳은 자예요. 그런데 그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후손 중에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바로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다윗왕의 조상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위하여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 남은 자가 씨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유다 지파 중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유다가 씨로 이어내려가는 장자의 혈통을 갖게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오신 것일 뿐이고 마리아의 밭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이 잉태케함으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미새가 다시 낳은 새끼와 같은 거예요. 먼저 낳은 새끼는 먹었고 죽었지만 그 어미새가 다시 낳은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 먼저 낳은 자식은 율법이고 다시 낳은 자식은 복음이에요. 그것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한 그 이유를 오늘 이 새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 중에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져요. 어떤 자? 예수님의 밑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온 자 중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나오지만 그 중에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는 엘리야 시대 때 7천인과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 성취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바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씨를 낳게 하는데 그 씨는 육체의 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씨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비유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고 이 땅에 자녀가 번성케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육체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육체의 자녀들이 모두가 영적인 자녀가 되어져서 영적인 씨가 번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삭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이삭은 바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심을 말한 것이라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삭, 아브라함의 씨, 만민을 구원하는 씨.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5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질 것이다. 누가?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면류관 또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지 영광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씨를 유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씨를 유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이고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 근데 그 남은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진멸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을 아는 자여 절대로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자를 남겨두신다. 그 남겨둔 자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남은 자였어요. 그들은 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니엘이 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2중건을 하는 것을 역사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7천인과 같은 남은 자가 하나님의 참 성전인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씨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령이 되어진 자가 남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